잠깐만 이거 그림 좀 잘 그려두세요. 도전을 해보는 건데. 뾰족한 게 아니라 둥그스름 한 겁니다. 하도 요새 팬데믹, 뭐 에피데믹 이런 말이 나와서 그 유행 곡선을 한번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갖고 왔는데, 자, 요 정도면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그치,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직접 전파예요. 직접 전파 어떤 걸까요? 얘일까 얘일까? 얘가 직접 전파. 그러니까 걸렸지. 사람에서 또 걸린 거야. 또 사람 전파해서 또 걸린 거야. 계속. 어떤 때 많이 나오거든. 우리 지금 보면 많이 생겨요. 하루에 뭐 100명 있다 갑자기 뭐 200명, 갑자기 300명 확 뛰고 이런 거. 이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직접 전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공동 전파체에 의한 전파. 우리 공동 전파체 기억나시죠? 아까 공기,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전파된 거. 공동 전파체에 의한 전파. 요게 이제 공동 전파체에 의한 전파. 한번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유행하고. 근데 그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양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방병이었다가 이게 좀 더 많아진 거야. 유행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방병이었다가, 그러니까 토착성이었다가, 토착성보다 환자가 더 많아져서 유행성으로 가는 거죠. 이게 토착성 수준이었다가 환자가 갑자기 더 늘었어. 유행성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대부분 식중독. 식중독이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갑자기 확 늘었다는 게 없어진 때. 이거는 식중독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건 아니니까 단일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꾸준히 그 환자들이 있어. 꾸준히. 뭘까요? 토착성. 토착성. 이거 뭘까요? 축이 있다가 좀 있다가 또 생겨. 또. 이게 산발성. 스포라디. 산발성. 자,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유행성이고 하나는 범유행성이야. 요게 뭘까요? 이게 유행성. 이게 범유행성. 그래서 지금 끝을 몰라요. 끝을. 언제 살을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범유행성.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행성. 지금 하다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잖아요. 끝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한 번도 이게 유행 복선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거든요.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좀 해봤으니까 너무 시간적 투자는 하지 마시고 재미있어 한번 보기는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갔어? 몇 개. 잠깐만요. 내가 문제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문제가 어디 갔어? 제가 문제를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잠깐만. 지금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지금 몇 번 할 차례예요? 6번. 6번 할 차례 맞죠? 근데 내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어서 우리 죄송하지만 좀 이따 합시다. 6번은 좀 이따 하고요. 제가 있는 것부터 합시다. 지금 어디 가는 게 없어. 15번부터 합시다. 죄송해. 15번부터 할게요. 어디 갔어? 자, 15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존의 이론을 개념화한 적응 수준 이론, 체계 이론 등등등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로이의 적응, 로이의 적응 이론이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나 봐.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하여튼 로이의 적응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우리 생리적 적응 양상,
아시죠? 우리 적응 양상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이 중에서 생리적 적응 양상이야.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사람이 물리적인 존재로서 반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때요? 사람이 물리적인 존재로서 반응하는 거, 생리적.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적응 반응이나 비효과적인 반응은 대처 기전으로부터 초래된다. 맞아요? 우리 그거는, 우리 순서는 알고 계시죠? 로이론. 맨 처음이 자극. 자극이 왔을 때, 뭐를 활용해서? 대처 기전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적응 양상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적응 양상 갖고, 지금 적응 잘했다, 또는 비효율적 반응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처 기전에는 인지 기전, 조절 기전이 있다. 얘기를 했고, 적응 양상이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제가 이거 외울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외우는 게 좋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생리적인 양상 있었었고요. 하여튼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적응 반응이나, 비효율적 반응은 대처 기전으로부터 초래된다. 대처 기전으로부터 적응 양상, 비적응 양상이 초래된다. 뭐 괜찮을, 가운데가 적응 양상이 끼긴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세 번째, 사람 간의 적절한 애정은 역할 기능 적응 양상의 목표가 된다. 우리 적응 양상 하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이 중에서 사람 간의 적절한 애정. 이게 역할 기능 양상일까요? 뭐 있었죠? 모르죠? 적응 양상이 뭔지. 그러면 유인물 봅시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적응 양상 정도는 외우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냈거든요. 일단, 우리 거기, 그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ROC 곡선을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